광고가 들어왔어. 앞머리를 다 흔크러뜨리고 이 스타일을 못해. 그 광고 찍을 거야? 안 할 거야. 자, 리사 씨 앞머리 열어주는데 저희가 100억. 100억은 하지. 홀핑이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지 어떤 비결이 있는 거야? 그 팀 자체가 우리 그냥 팀은 너무... 이렇게 예쁜 언니가 있으니까 다행히 인기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장난치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엔 여러 문화에서 살던 친구들이 모여서 음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나라와 공감대가 뭔가 생성된 게 아닐까 태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맞아요. 또 외국 다니면 또 영어 인터뷰 하는데 영어 인터뷰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아 요새 지수 언니가 영어가 엄청 늘었는데 지수 영어 늘었어? 지수 언니 영어. 요새 영어로 말씀하면 저 영어 늘더라고 진짜? How do you feel today? Good 다 알아듣는 와우. 와우 근데 우리도 알아듣겠는데 더 빨리 말해도 돼 원하는 거 아무거나 말을 What do you do when you have a chance? Hey. When you have free time, hey. what do you do? Slowly Slowly How long do you study English a day? Never No, never 네이버를 사용한다 지식 그쪽으로 다 영어를 그래 우리가 불핑의 매력을 뭐 말로 100번 들어도 그럼 직접 봐야지 뭐 보여줄 거야? 제 커피 우산에 걸쳐니까 이젠 너의 하나 둘 셋 How you like that? You gon' like that? How you like that? How you like that? Now look at you now look at me Look at you now look at me Look at you now look at me How you like that? Now look at you now look at me Look at you now look at me Look at you now look at me How you like that? Yeah, listen to the music and I'm so young Oh, so cool! 왜 그 러브시컬 그 그거 왜 안 해줘? 그게 뭐야? 왜냐면은 그게 뭐지? 아는 형님에서는 홍보를 하려면 게임에서 이겨야 되잖아. 와, 아, 그 룰 지키려고 일부러 안 보여준 거야? 일부러 안 했어. 중요한 건 안 했어. 이기고 나 끝까지 안 할 거 아니지? 이네 그냥 해도 되는데. 아니, 이기고 할 거야. 그렇지, 룰이니까. 근데 너네는 이제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있겠지. 다들 많이 알아보시지. 아니, 뭐 알아보다 말죠. 그게 엄청나겠지? 뭔가 아연같이 예능에 몇 번 나왔더니 그래도 어른분들께서도 알아봐주시고 네. 뭐, 우리 나와서? 어, 그럼 만약 남녀노소가 우리가 뭐 진짜 아연 나오고 저번, 나와서 맞아 원래 맨날 가던 떡볶이 집에서 막 못 알아봤는데 아연 나오고 난 후에 우리가 또 갔는데 계란 줬어 어, 진짜? 계란 줬어? 아연이 잘 봤다고? 어, 진짜? 나도 홍대에 가서 떡볶이 먹으러 갔는데 나이가 좀 많은 분이 계셨는데 나 보고 어? 어, 아연이 나왔는데 어, 리사 맞지? 이러고 맞아요, 저예요 뭔가 너무 좋았어요 야, 너무 좋았어 진짜. 우리한테는 오빠들이가 아니라 친구들이 더 연예인이야, 우리 맨날 TV에서 보잖아 사인지를 갖고 오지 그랬어 진짜요? 일단 KO 로제에서 사인 하나씩 해줄게 그래, 끝나고, 끝나고 사진 찍어줄게 영철이 찍으면 안 된다, SNS 올라간다 인스타 올릴 거야, 나도. 아니, 찍혀주자. 왜냐면 세계 어깨를 나란히 세계 슈퍼스타들하고 같이 작업하고 하잖아. 그래. 레이디 가가. 와, 맞아. 셀레나 고메스 같이 했지. 와, 진짜. 카디야? 카디. 두아리파도 어떤 조직이야? 나
두아리 오빠. 뉴욕의 두아리 오빠. 너무 신기하다, 잠깐. 그럼 리사도 누구 만났대? 누구 리사 누구? 윌 스미스. 오, 윌 스미스가 많은 사람. 나는 전설이다. 알지, 알지. 나쁜 녀석들, 나쁜 녀석들. 지니, 지니. 맞아. 옛날에 우리 연습생 시절에 그 윌 스미스랑 그 아들이랑 회사에 왔는데 회사 놀러 왔는데 진짜? 우리 잠깐 봤는데 우리가 춤을 춰줬어. 맞아, 맞아. 보여줬어. 그래서 뭐래? 이제 그 시간이 흐르고 한 6년, 7년 데뷔를 하고 맞아, 봤는, 만났어. 네, 만났어. 코첼라에서. 아직도 우리 기억해. 어떻게 기억하다 그러니? 네? 아. 부드럽게 물어봐, 부드럽게. 미소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네? 미소야, 윌스미스 아저씨 와가지고 뭐라고? 5년 전. 뭐라고 얘기하니? 네? 아, 그때 우리 춤추어주지 않았냐? 그때 그 여자애들이냐? 이렇게 물어봤었어. 기억을 했다고? 윌스미스 만났으면 그래도 재미있게 소원 같은 거 하나씩 얘기했으면 웃지 않았을 거야, 윌스미스가? 그때 진이 전이었던 것 같아. 진이 전이었어? 진이 나오기 전이었어. 그때 윌 스미스 만나서 소원 얘기도 못하고 진이 전이라고 했으니까 진짜 여기서 소원 하나씩 얘기해줘. 들어줄게. 우리 반에도 진이 버금가는 사람이 있어. 누구? 서진이. 진이 말고 서진이. 서진이라고. 서진이. 아주 진짜로. 나 서진이한테 소원 있어. 어, 제니. 그래. 나 연애 참견 엄청 팬인데 거기에 출연하고 싶어. 뭐 좋아? 그런 얘기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그거 진짜요? 네. 아, 제니, 잠깐 진정성 있게 왜 연예인 참견이 좋았는지 그걸 설명 한번 들어보자. 나는 이동 시간이 많아서 그냥 핸드폰으로 그런 거 많이 비디오 영상 많이 보는데 거기에 장훈이 리액션이 너무 재밌어서 보게 되더라고. 나는 장훈이가 해주는 그런 조언들이 되게 한 진심 어린 조언도 있고. 야, 오늘 서정은 뭐야? 생일이야? 야, 지금 나 되게 좋게 봤어. 야, 나 오늘 우는 거 아니냐? 아니 이거 제니 개인 소원 아니고 이거 블랙핑크 단체 소원이야? 아니야, 이건 내 소원이야. 아, 너희들 소원이 아니야. 그럼 로제는? 그러면은 언니가 만약에 패널로 나가면 나는 연애 참견에서 연기하러. 너 연기하잖아. 아니 드라마 연기한다는 얘기. 야, 울겠다, 울겠다. 야, 장훈아 야, 내가 이거를 가서 제작진한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어. 장훈이가 가서 제작진한테 아는 형님 보라고 애들이 연애 참견 나오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제작진들이 보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예를 들어 안 내보낼 거야, 당연히. 형은 진짜 여기 안 내보내, 원래. 형은 얼굴이 터지는 거지. 최악을 겪을 수 있게 돼가지고. 이런 부탁은 잘 안 하거든? 근데 오늘은 이 좀 내줘. 아니, 근데 자, 봐봐. 우리 제작진 소원을 좀 내줘. 그럼 가기 전에 그러면 아이 컨택트 한번 하고 한번 들어. 아니지. 너희들 아빠가 좋아할 만한 도시여고 한번 나와. 자, 우리가 이렇게만 접근하지 말자. 지금 로제하고 제니가 연애 참견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나가고 싶고 차트를 달리는 남자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하나도 나가는데. 아이고, 진짜. 나 진짜 팬이야. 야, 제 언니 울고. 야, 그런 거면 야, 너희들 나 라디오 한번 나와주면 안 돼? 안 돼. 진심이다. 이게 뭐야? 왜냐면 다 진짜 사람들의 해를 들이다 보는 거야. 왜냐면 지금 다 모든 사람들이 맞아. 다 상황극을 하고 있는데 영철이만 진심이었어. 아, 너무 진짜 매기로. 리사도 들어보자. 리사의 소원은? 나의 소원은? 뭐 아무거나 생각해봐. 생각해본 게 없구나.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뭐 아무거나. 소원이 없어. 나 가방 사줘. 가방 사줘? 사드리는데 사드려요. 사드리는데 문제는 혹시 사주고 욕 먹는 거 아니야? 네가 왜 사주냐고? 네가 뭔데 가방 사주 이러고? 여기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사주 되지. 아니 얼마든지 뭐 사줄 수 있는데 사줬는데 소원이네. 지수는 그래? 그럼 나는 지수는 난 소파 사줘. 소파 사줘. 리사가 한국말 진짜 많이 늘었다. 왜? 한국 사람 같아 이제. 리사 웬만한 말싸움에서 이겨. 아니야 뭐래. 아니야 뭐래. 리사 사람들 한국말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특별히 따로 공부를 하는 거니 아니면 드라마를 많이 보니? 드라마를 많이 봐. 진짜 많이 나는 봐.
개인적으로 도깨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도 다시, 그, 다시 봤어. 그러면 도깨비 그 팬이겠네. 공유? 공유 오빠 너무 좋아. 오, 진짜로? 공유랑 고동이랑 말해. 아 그러면 내 소원은 공유 오빠랑 사진 찍어주는 거. 미안한데 그냥 백서 좀. 너는 내 연역 밖이야. 영철이 형 핵에서 형 공유 형은 몰라? 공유는 몰라. 나 같은 건 어떻게 된 거야? 아까비. 그래서 공유가 그렇게 좋아? 너무 좋아. 어디가 좋아, 리사는? 딱 내 스타일. 와. 오빠가 키도 크고. 오빠. 야 여기 2m도 있는데. 야 키는 공유. 야 키는 공유보다 커. 자 키도 크고. 야, 그리고 첫 번째 그러니까 리사 공유 한 명. 우리 7명보다 공유 한 명이 좋아. 우리 7명 다 포함하고. 집에 초대해야 돼, 태국 집에. 공유 데리고 갈 거야, 우리 7명 데리고 갈 거야. 어우, 너무 고민될 것 같은데. 엄마, 아빠의 기분까지 생각해주고 나. 우리 엄마가 공유 오빠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효녀야. 그래, 너 진짜 근데 못 봤지. 사실은 뭐 리사의 공유는 하나도 안 부러워. 왜냐면 제니한테는 호동이가 공유니까. 어? 왜냐면 그때 나가지고 제니가 우리 7명 중에. 제니가 제니만 얘기했어. 내가 지금 전부 자료 있어. 정확히 생겼어. 제니가 제? 언제? 입으로 두 바람 안 돼. 제니가 제니 입으로 우리 7명 중에 제일 잘생긴 남자를 강호동으로 선택을 했어. 잘생겼나? 어? 얼굴 빼고. 어? 분명히 내가 얼굴 빼고라고 얘기했어. 얼굴 빼고래. 난 이상형은 소은이 뽑았어. 오. 그러면 얼굴 빼고 보면 스타일이 제일 마음에 든다는 거야? 스타일이 어디 있어? 스타일? 아직 얼굴 빼고 스타일이 있어. 뭔 스타일인데? 얼굴 빼고 잘생긴 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아 여기가 없는데. 좋잖아요. 몸이 좋잖아. 아 몸이. 아. 근데 요새 호동이가 외모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앞머리 내린 거 못 봤지, 호동이? 앞머리가 있어. 이탈리아 남자 같은 이탈리아. 이탈리아. 번져라. 이탈리아는 정상군 사투리래. 예. 야, 그러면 제니는 호동이 몸에, 수근이 성격에, 얼굴은? 공유. 공유로 가야 돼, 공유로 가야 돼. 저는 몸이 그 성격이 다 필요 없어. 제니는 얼굴이 공장이래서. 출신이니까 만져줄게. 야, 그때 이렇게 돌려서 만졌으니까. 야. 아니 근데 우리 블랙핑크의 입학 신청서. 성명 블랙핑크, 소속 블링크. 야. 오. 팬클럽 이름. 아 성명. 블링크. 너 몰랐어? 왜? 아니 대부분 난 몰랐어요. 왜? 강호동도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어 진짜 나랑 똑같네. 누가 고를래다가 너무 당당하게 모른다 그래. 몰랐어. 저 두죽을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야, 너무 당해야 되거든. 야, 너무 당당한 거 아니야? 이제 알았잖아, 그치? 블링크. 이제 알았죠. 블링크 알아야지, 블링크. 알았죠. 지수의 별명은 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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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 귀 이렇게 까고 막 이러고 다녀서 원슝이라고 불러. 원슝이? 친구들이. 제니는 본명이 그치 김제니잖아. 김제니. 맞아. 다들 되게 본명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데 한글로 제니고 이름이. 오. 사실 우리 엄마가 이정재 씨 팬이어서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에서 제희라는 역할을 하셨어. 이정재 씨. 그렇지. 어디가죠? 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제희라고 지어야겠다 하고 낳았는데 딸이 나온 거야. 그래서 비슷하게 그냥 제니로 지었대. 아 진짜? 그래서 내가 실제로 한번 잠깐 뵐 기회가 있어서 이거를 말씀해드렸대. 뭐래요? 되게 어머니가 팬인 거에 놀라시고 되게 좋아해 주셨어. 제니는 모래시계 못 봤을 거 아니야? 그냥 약간 클립으로는 봤는데 제대로 본 적은 없어. 그치. 내가 잔 줄 알았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로제. 이거는 좀 안 어울리는 거야. 꼬챙이. 아, 꼬챙이가. 본명이 채영이라서? 네. 본명이 박채영인데 나 너무 말랐다고 댄서 언니들이 꼬챙이라 부르더라고. 꼬챙이? 채영이 채영이도 있고 꼬챙이. 아, 말라가지고. 꼬챙이. 그리고 리사의 별명은 라리사 마누반. 마누반. 너 이거 이름 아니야? 내 이름인데 근데 사람들이
자꾸 라리사 마노 발 아니냐고. 그래도 발이라고 하는 마노 발. 라리사 마노 발. 아니야. 마노 풋. 아니 마노 반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게 리을로 받침을 써. 그러니까 엘로 엘로 리을 발음이어서 발이라고 마노 거야? 발인 건데 근데 읽을 때는 반오반인데 근데 나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지수 언니가 내 역할을 발견을 했는데 왜 너 마노 발이야? 이렇게 된 거야. 너 왜 반이 아니야? 발인데. 그래서 나 반인데. 그래서 아직 근데 진짜 웃긴 게 얘도 몇번 이제 통과할 때 라리사 마노 반 이러고서 잘 못 알아들면 발 이렇게 말해. 아 진짜. 눈치 눈치. 아 제니의 장래 희망은 불어 마스터라고 해놨어. 불어. 맞아. 불어 공부해? 불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마스터를 하는 게 나의 목표야. 아, 뭐. 그럼 우리 불어로 인사. 뭐 지금 배우고 할 수 있어? Bonjour, je m'appelle Jenny. Je suis content d'être ici. Amusons-nous. 와 신기해. 와. 아, 오늘 나 내 이름은 제니고 오늘 재밌게 놀아보자라고 한 거야. 프랑스에 계신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다. 엄청나지. 그리고 아는 형님을 내가 불어로 배워왔어. 오 뭐야? 이게 발음이 어려운데 Un frère poche. Un frère poche. 한번 해주면 우리 제니가 한번 해주면 우리가 따라할게. 형 제니가 한번 해주면 우리가 따라하자. 해주세요 선생님. 앙프레포시. 아는 형님 많이 사랑해줄 배워왔어. 오 그래요 진짜. Soutenez moi avec un frère poche. Sumbing, 근데 이게 포인트는 무표정으로 춤춰요. 박수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 이게 그치 표정이 중요하네 이거 무표정도 해야 된대 무표정 둥둥둥둥 삐기 삐기가 무슨 뜻이야 이삐 이삐가 뭐야 이삐가 사람 이름이에요 아 이삐 이삐 아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개가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 개한테 이 찝힌 적 있다고 내용 가사가 너무 슬프다 풍경적이다 삐기 삐기 야, 개그맨들은 하면 이따 눈을 까야 되거든. 그래, 그래. 야, 진짜 풍가라 댄서까지 좋다, 야. 자, 지수의 장점 세팅! 내가 설명할게. 리슨. 제이슨. 나의 장점은 릴레이 그림 그리기인데 주
주제를 듣고 시간에 맞춰서 조금 그리고 넘기고 와, 넘겨서 이제 마지막 사람이 맞죠? 맞추는. 아, 해봤죠? 근데 인원이 안 맞는데? 그래서 한 명을 우리가 캐스팅 해오려고 하는데. 캐스팅, 진짜? 캐스팅. 뭔가 이기기 위해 힙차리가 오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래야지 걸그룹 유지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머리 자르는 게 너무 아쉽다. 아이돌이지. 준비됐습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 이거 뭐 너무 쉽죠? 준비! 강호동, 시작! 1초. 이거 좀 오래 줘야 될 것 같아, 오래. 2초. 망했다. 뭐 하는 거야? 3초. 오늘 다시 그래, 처음부터. 4초. 뭐 하는 거야, 지금? 5초. 자기 그린 거야? 1초. 1초.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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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네, 괜찮네. 3초. 오, 4초. 그래. 5초. 땡! 야, 자, 김현철. 1초. 영화가 재밌다는데. 2초. 3초. 4초, 5초, 땡! 1초, 2초, 3초, 4초, 5초, 땡! 아, 아니지, 아니지. 그렇게 뭐 얻은 건 없어요, 지금까지. 저게 너무 재밌는 거 같아. 근데 센스가 있으면 맞출 수 있어요, 그죠? 맞출 수 있어. 자, 내가 볼 때 맞춰. 이상민, 눈감! 봐주세요! 이거 맞춰. 무조건 맞춰. 무조건 맞춰. 오른쪽, 왼쪽 보면. 정답은? 뷰티 인사이드. 뷰티 인사이드. 완전 틀렸습니다. 우리 잘 맞다. 왕이 남자였습니다. 남자 줄타기. 근데 왕은 잘 맞으면 제니 그림 그려볼래? 왕. 아니 그래서 내가 이거 위에다 올린 게 이거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게 왕 같지만 대감 같다니까. 자, 여기만 보여줄게 일단. 그렇죠. 자, 펜. 자, 준비. 진짜 어려운데? 준비 시작. 1초. 2초. 3초. 4초, 5초, 띵! 1초, 2초, 3초, 4초, 5초, 띵! 자, 김희철. 1초, 2초, 3초, 4초, 5초, 띵! 자, 리사. 1초, 2초, 3초, 4초, 5초, 띵! 자, 시리. 1초, 2초, 3초. Inside out? Inside out? 이거와 야 내가 1대0으로 현재 우리 블랙핑크 친구들이 앞서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노래 제목을 맞추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노래 제목이에요. 너무 쉽죠? 자, 시작. 1초 글씨 쓰면 안 2초 3초 4초 5초 1초 2초 천천히 줘봐요. 2초 3초 아니 하트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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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그린 거 내가 그린 거 4초 5초! 와, 중요한 거야! 김현철! 1초, 2초, 3초, 4초, 5초! 땡! 자, 서장원! 1초, 2초, 3초, 4초, 5초! 그만! 저거 부부의 세계 아니야? 정답! 부부의 세계! 저거 연예인 상경! 자, 후배들어! 저거 봐, 봤구나! 자, 1초, 2초, 남과 여! 노래 제목입니다. 알만한 노래 그쪽 팀 다 한때는 다 있었어요. 자, 5초 정답. 이걸 그걸 갔었어야 돼. 부부의 정 때문에? 우와 틀렸어요. 애인 있어요입니다. 아, 네, 제니입니다. 그럼 제목을 한번. 오 영화 이거. 자, 제니 가리고. 영화예요. 자 김희철부터 출발합니다. 남의 준비. 시작. 1초, 2초, 3초, 4초, 5초. 네. 1초, 2초, 3초, 5초, 3초, 4초, 5초, 1초, 2초, 3초, 지수가 이제 게임 아니었어? 5초, 저기 뭐야, 몰라. 지수가 이게 뭐야? 세. 자, 뭘 그려놨죠?
아니었지. 제비가 다른 것 같아. 아, 나왔습니다. 정답은 하나, 둘, 셋. 미라. 와! 와! 정답입니다. 귀엽다. 야, 어떻게 맞히셨어요? 이거 피라미드. 뭔가 제일 잘했어. 바로 이거. 그거 지수야 너가 갖고 게임인데. 자, 이렇게 해서 야, 미라. 네. 릴레이 맞았어요? 그림 맞추기 게임에서는 우리 블랙핑크 친구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호주에서 살 때 아빠가 갑자기 나한테 가수 오디션을 보라고 하셨어. 그 이유는 뭘까? 샘 해밍턴이 잘 되는 거 보고. 아, 우와. 그렇구나. 아버님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형 그럼 직접 사과를 드리고 먼저. 아니, 일단 죄송해요. 아버님 죄송하고 조금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가세가 조금 기울어가지고 일단 집에 있는 이불 하나 좀 덜어야겠다. 그래서 보내버려. 너를 한국으로 보내면 연습생으로 일단 회사에서 밥은 먹이고 하니까 YG 식당이 괜찮다. YG 식당에서 가서 밥을 먹고 왜냐면 한 명이라도 슬프다, 이게 입이 좀 줄면 좀 괜찮으니까 그래. 이거는 아버님 쏘리. 쏘리. 노래를 좋아했어? 응, 좋아했어. 그림도 좋아. 하는 걸 좋아했어. 내가 피아노 치는 것도 좋아했어. 피아노를 그냥 매일 주작창 그냥. 피아노를 맨날 쳐서 온 옆집이랑 막 이런 데서 다 컴플레인 들어오고. 제발. 피아노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아예 죄송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캥거루도 와가지고 캥거루도 막 컴플레인 걸었어. 피아노가 아니라 캥거루까지 컴플레인 집에서 비슷해. 로제가 매일 집에서 노래를 엄청 하고 다니는 거야. 아 처음에는 좋다가 아 너무 노래를 많이 하는 로제야 그럴 거면 너 차라리 그냥 가수해라 해가지고 너를 한국에 보냈다. 정답! 와 이거 다 맞췄어! 두 개 다 맞췄어! 우리가 더 힘들 보내준 거야. 우리가 바보네. 내가 호주에 사서 자랐잖아. 그래서 이제 주택이다 보니까 옆집이랑 좀 멀어. 그래서 다행히 밤 늦게까지 피아노를 칠 수 있었어. 그래서 반주를 막 치면서 크게 막 부르고 막 킥킥 소리를 막 지르면서 연습을 했어. 그렇게 지내다가 아빠가 어느 날 나한테 한두 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오디션을 보는 건 어떻냐? 그래서 내가 엄청 놀랐어. 왜냐면 나는 한 번도 가수가 되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으니까. 아버지께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너는 신기하게도 학교에 대해서 한국에 와서 연습생이 됐는데 나중에 커서 언니가 말을 해줬는데 그때 사실 맨날 밤새도록 그렇게 피아노를 쳐서 너무 시끄러워서 맨날 2층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태양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빨리 가서 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아무도 못 말린 거야, 너를? 너가 가, 아빠가 가, 막 이렇게 하면서 나 말리라고 했는데 결국 아빠가 오디션이 있다는 걸 듣고 시트콤이네. 그러니까. 또 노래하는 걸 좋아했는데 왜 가수가 되려고 한 번도 꿈을 안 꿨을까? 뭔가 거기서는 뭐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니까 그렇게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았고 하니까 그냥 가능성이 정말 전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꿈도 안 꿨었던 것 같아. 그러면 지수는 어떻게 갑자기 가수 아빠가 얘기했어? 아니면? 아빠가 되게 부모 권유를 해서 제일 빠른 곳이 YG였어. YG 봤는데 붙었어. 아니, 진짜 이게 공통점 있는 게 로제하고 진짜 지수하고 호동이도 나도 아버지가 끊임없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름하는 권유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무 권유하니까 나는 그냥 나 공부하고 싶다고 이제 안 됐다 됐다 이거 됐다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먹으니까 2층에서 가족끼리 항상 호동이가 먹을 때마다 모여서 네가 어떻게 그만 먹으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진짜 그랬어. 한두천으로 보내자. 내가 또 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서 나는 그 시름하러 없었어. 시름하러 갔는데 내가 제일 작았었어. 나 그게 너무 웃겼어. 시름 선수를 봤는데 내가 제일 큰 거야. 강동님은 보기 불러들었는데 강동님 강호동 보자마자 오씨 진짜 나타났다 대박이지 대박 자, 찐이다 다음 미사 My turn yes. 미사 퀴즈 yeah. 내가 굉장히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 그게 어떤 말일까? 와, 야, 잠깐만 너무 넓은 거 아니야? 혹시 미사 태국에서 들었던 말이면 우리가 맞출 방법이 없는데 아니야 아니야 질문이야? 질문이야. 질문이야. 시기가 언제야? 이 질문을 들은. 데뷔 때부터. 데뷔 때부터. 한국에서 다리가 엄청 길다. 냐.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해요? 그렇게 뻔한 질문은 아니에요. 정답. 우리 경훈이한테 들었나? 리사 춤 실력이 왜 그거밖에 안 되지? 때려.
그러니까 어디가 춤장이니까. 특히 춤추고 나면 이렇게 물어봐. 왜 땀을 안 흘려요? 아니야. 그거 아까 나 춤췄을 때 뭐 느낀 거 없었어? 리사 왜 이렇게 지치질 않아요? 정답! 건전지 끼는 데가 있나요? 그럼 지치질 않으니까 건전지를 등이나 이런 데다 목에다 넣는 거 와. 아니야, 지쳐. 지치긴 지쳐. 모르겠어? 왜 단발이? 아, 정답! 리사! 그거 리사 머리예요? 정답! 리사 이거 붙임 머리,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리사! 연락하긴 했어요? 뭐야?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지금 변화... 아! 아, 정답! 리사! 앞머리가 왜 고정돼 있어요? 맞아, 정답! 그런데 앞머리가 안 생각도 안 해봤는데? 집에 아무리 쳐도 집에 압박하게 쳐도 안 그러네. 이렇게 들어도? 버리머리인데? 코첼라 때 바람 진짜 셌어. 진짜 세. 뭐 멤버들이 나는 가만히 있었어. 나는 가만히 있었어. 앞머리가. 그래서 엄청 이슈가 돼가지고 태국에서도 기사까지 났어. 앞머리로 찰랑찰랑 보이잖아. 그냥 머리 어떻게 고정하는 거야? 스프레이? 이게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롤 먼저 하고 드라이 하고 이제 먼저 가볍게 스프레이 뿌리에서는 스프레이 싹 이렇게 하고 스프레이 먼저 뿌리고? 먼저 뿌리고 또 다른 스프레이로 여기 고정을 하는 거야. 이게 왜냐면 한 가닥 한 가닥 뭔가 삐뚤어지면 약간 바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앞머리 완전 리사 그러면 지금 손 대면 이게 앞머리 딱딱한 거야? 좀 이거는 덜 튀겼는데 튀긴다고 말해요. 와, 거기에 공던지면 여기 앞머리 튀겨서 언니 튀겨줘 이래요. 고정시킨다고 이렇게? 네. 아빠님 튀겨주세요! 이러면은 막 와서 막 튀겨주고 머리를 싹 이렇게 고정되니까 하고. 리사 밟거나 막 몸 때리거나 이렇게 이동할 때 그것까지는 다 괜찮은데 앞머리 살짝 스치지? 그럼 이제 주먹 날라와. 주먹까지? 앞머리 살짝만 만질래도 맞아. 그 진짜 그래. 이 앞머리 있는 게 초딩 4학년 때부터 있어가지고. 초딩이란 말도 안 돼. 초딩 4학년. 만약에 리사야 광고가 들어왔어. 응. 앞머리를 다 헝클어뜨리고 이 스타일을 못해. 그 광고 찍을 거야? 안 할 거야. 자 리사 씨 앞머리 열어주는데 저희가 100억. 현실성이 네, 없다. 100억? 100억 드리겠습니다. 100억? 네. 100억은 하지. 오늘 중요한 게 아니지 리사 씨. 50억? 어. 50억은 한 반 정도? 약간 연보다? 한 점만! 자존심! 자존심!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이수근 광고 이번에 2억인데 네. 삭발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살짝 가죽도 벗길 수 있을까? 머리 가죽! 치료가 되신다!